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나만에는 태블릿 PC로 증강현실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쌍둥이 도야비아의 사진을 비추는 순간 도야비아가 태블릿 PC로 들어가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고 도야와 비아는 프로그램 속 인물인 팡맨과 함께 지도에 표시된 포스트를 이동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그날의 미션을 다 통과해야만 생기는 문을 통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미션을 수행하고 포스트를 이동해야만 하는 도야, 비야, 팡맨. 오늘도 나만에는 이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도야! 비야! 도야! 비야! 어디 간 거야? 이게 뭐야? 일기장? 아, 일기장 보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다 보여. 어떡해. 아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다. 매일 공부를 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밤을 새신다. 도야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를 도와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입력하는 걸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럼 아빠가 덜 힘드실 텐데. 아이, 도야, 비야가 아빠를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지. 아이, 진짜 완전 감동이다. 우와, 진짜. 네. 잠깐만. 그렇다면 이 팡맨이 똑똑해진 이유가 바로 이거야. 도야, 비야 왔나 보다. 도야, 비야. 도야, 비야. 얼른 와봐. 있잖아. 아빠! 내 일기장이잖아! 아니, 그게 그냥 보인 거야. 아빠! 그냥 보인 거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이걸 보고 또 팡맨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아낸 것 같아. 뭔데? 모든 게 다 너희들 때문이고 팡맨의 정보가 많이 입력돼서 팡맨이 똑똑해진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인 것 같아. 정말? 어. 봐. 이 프로그램도 너희들이 입력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어, 맞아. 우리가 그랬어. 그것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야. 너희가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와. 근데 이 도대체 너희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건 왜일까? 어? 이 너희한테 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 태블릿 PC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까?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아빠, 우리가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볼까? 에이그, 너희들 또 팡맨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지?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도야, 비야가 아빠를 항상 이렇게 위하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오예!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 포스트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보내줘야지. 아빠! 팡맨 빨리 불러줘! 자, 그럼 팡맨을 불러볼까? 응! 자! 자! 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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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건 팡! 풀어주고 신기한 건 팡! 보여주는 나! 팡맨! 팡맨 안녕! 도야비야 안녕! 오늘도 또 올 거구나? 네! 아빠 오늘도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팡맨. 예. 얘들아 준비됐지? 자 간다. 아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카드를 입력해 주세요. 아빠 카드 입력하지. 고고고. 야 고고.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포스트 여행을 같이 떠나볼까? 네. 좋았어. 박민의 포스트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4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14강 가슴에 기억해야 할 독립. 나 근데 요즘 너희가 더더더더 자꾸 보고 싶고. 나도. 60초 안에 첫 번째 포스트로 이동해 주세요. 어, 얘들아 빨리 이동해야 되겠다. 오케이? 네. 좋았어. 자. 비야, 도야, 자, 나 포스트 파. 신난다. 첫 번째 미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땡땡 늑약이라고 한다. 어? 조약은 뭐고 늑약은 뭐지? 어렵다. 난 문제도 모르겠어. 어렵지. 이거 한번 볼래? 잠깐만. 여기 있다. 1905년은 을사년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을사년에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우리나라 조선에 슬픈 일이 생겨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에 파견했어요. 대한제국, 즉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에게 서명하게 해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 조선을 마음대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을사년에 일본이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이때 서명을 했던 다섯 명의 대신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답니다. 정말 나빴어. 맞아. 을사오적. 내가 기억할 거야. 나도. 을사오적. 우리 정답 알았다, 그치? 네! 맞춰볼까? 네! 자,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첫 번째 미션 성공! 오, 예! 또 맞췄다! 그 뒤로 근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진짜? 아우, 화나. 60초 안에 두 번째 포스트로 이동해 주세요. 얘들아, 빨리 이동부터 해야 된다. 네. 준비됐지? 네. 비야, 도야, 자, 나 포스트 파. 신난다. 두 번째 미션.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만세에 함통을 지른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경찰서, 2번 장터, 3번 마을기에. 근데 3.1 운동 뭐지? 나 아는데. 응? 아, 3.1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빠! 아빠가 알려줘! 아 좋아.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 그 뒤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여기 봐봐. 을사늑약 이후 조선은 모든 권리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세워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군인들을 앞세워 조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대표자들이 태화관에 모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된 나라임을 알리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이때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했어요. 평화롭게 시위를 한 조선 사람들을 일본은 총칼을 앞세워 잡아갔지만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던 17살의 유관순도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 이번 4월 1일이 음력 3월 1일이에요. 아우네 장터로 모여주세요. 야, 알겠구만. 그날 이 장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고. 아,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주 이참에 이 나쁜 일본 놈들을 싹 다 물리쳐야 해요. 그래요. 유관순은 천안에서 가장 큰 장터였던 아우네 장터로 사람들을 모았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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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시위를 이끌었어요. 잡아쳐라!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우리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빨리 외쳐요, 우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용히 널 해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어린 여학생이었지만 용감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는 결국 잡혀갔고 감옥에서도 일본에 항의를 하며 싸우다 고문을 받고 18살인 1920년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열사는 18살 소녀였는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셨구나. 일본 나빴어요. 자,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만세 함성을 외친 곳은 2번 장터. 두 번째 미션 성공. 우후, 잘했어 잘했어. 60초 안에 세 번째 포스트로 이동해 주세요. 오, 오, 얘들아 이동부터 해야겠다. 네. 준비됐지? 네. 비야, 도야. 자, 나 포스트 파.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았던 곳은 1번 조선총독부, 2번 하얼빈, 3번 도쿄. 아! 을사늑약을 강제로 하게 했던 이토 히로부미! 그 나쁜 이토 히로부미는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일본 사람이니까 도쿄에 있지 않았을까요? 도쿄? 그럼 하얼빈은 뭐야? 중국에 있는 도시야.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쏘려고 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래? 여기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던 일본과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모든 권리를 없애고 군대마저 없앤 뒤 직접 다스리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애국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힘이 약했던 애국 독립지사들은 중국 같은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죠. 이 중에는 황해도 해주 출신의 안중근 의사도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삼흥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결심을 하게 돼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한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총을 쏘았던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그 뒤 리슨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안중근 의사는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조선 사람은 물론 일본 사람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저 먼 곳 중국까지 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토 히로부미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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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문제 맞출 시간이다. 자,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쏜 곳은? 2번 하얼빈! 세 번째 미션 성공. 우와, 또 맞췄다. 잘했어. 아, 근데 벌써 세 번째 미션이 다 끝난 거야? 아, 오늘은 진짜 더 짧게 느껴진다. 나도. 그래도 뭐, 다시 또 만나면 되니까. 그때까지. 방맨, 안녕! 방맨, 안녕! 어. 오늘은 막 더 섭섭하고 막 그러네. 오늘의 미션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14단계 프로그램 완료. 부야부야 잘했어. 잘했어. 어? 저게 뭐지? 모든 포스트 여행이 끝났습니다. 어? 그럼 도야비야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 뭐? 프로그램 리셋을 하면 1단계 프로그램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뭐야, 1단계? 당연하지! 예스! 그동안 포스트 여행을 함께해준 친구들. 박민의 포스트 여행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리셋 완료. 친구들! 다시 만나! 박민! 박맨 프로그램은 쭉 다시 시작된다. 도야, 비야, 버스!